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직접 ETF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 투자 위드 더 스타, 우리 3프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한결같다는 말. 참 우리 박근영 부장님한테 참 어울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한결같이 피부가 좋다. 피부도 좋으시고. 네, 그리고 헤어스타일이면 뭐 이런 모습들이 한결같습니다, 정말. 아, 언제나. 네,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아유, 아닙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웃음기 빼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웃음기 뺍니까? 네. 오늘 정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 좀 진지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아, 진지갑니까? 네. 그동안 박진지. 그동안도 그렇게 뭐 흐트러지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오늘 더욱더 진지하게. 네. 자, 그럼 시장 크게 한번 정리 한번 하고 섹터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듯이 사실 주말 사이에 미국장 빠지면서 사실 주말 사이에 저도 사실 좀 식겁했습니다. 저희 속된 말로.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이제 급락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이제 하락 출발할 때 아침에 시초가가 그 호가가 1% 정도밖에는 하락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9시에 1% 정도 수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 다만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뭐 시초가 부분에서는 다소 순매수가 오히려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선물 매수가 동시호가 때 시작할 때 들어왔죠. 근데 9시 15분경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매도세로 이제 전환이 됐고요. 시장 경계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9시 30분경에 외국인 선물 매도세도 전환됐습니다. 예, 국내 증시 하락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증시 하락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시작됐는데 네. 몇 가지 이제 좀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동안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약세가 지속됐다는 점이고요. 으흠. 두 번째로 이제 미국 증시의 약세 요인이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부진 때문이었다는 부분이죠. 뭐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있긴 했지만 새로운 건 없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5월에 FOMC를 앞두고 그다음에 중국과 일본 증시 등의 뭐 여러 가지 휴장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다소 투자자들이 좀 관망 세를 보이는 것도 일단 요인이 됐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이제 오전까지는 섹터별로 약세가 이제 대부분 다 우세했는데요. 사료 섹터 등 이제 일부 섹터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좀 차별화된 모습을 연출했는데 여전히 이제 사료 관련된 강세 섹터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9시 50분경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시 순매도가 전환됐고 으흠. 이제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이제 시장 경계감은 여전히 지속됐는데요. 다만 이제 중국의 이제 확진 자 수가 또다시 감소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이제 2차 화이트 리스트 즉 이제 생산 재개 기업에 대한 리스트가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낙폭 제한이 이제 상당히 좀 제한된 어떤 재료로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이제 국내 대형주가 주가가 방어화되면서 초반에 낙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까지만 보면 의료 종밀이나 음식료, 건설, 운수 장비 등의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후 들면서 기관도 선물 매도세가 다소 축소되면서 또 미국도 선물 지수가 상승세가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일단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장을 받치면서 네. 예, 기관과 외국인들도 현물 매도돼서 좀 줄어들었고요. 종가 무렵 지금 시간에까지 보니까 뭐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30억치 순매수로 전환했고요. 선물도 매도세였는데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보니까 지금 현재 54억 순매수로 선물도 약간 돌리는 모습이고요. 미국 선물도 0.3에서 0.4% 정도 플러스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마 미국 시장보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선행해서 조금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석유 제품이나 뭐 철강, 화학, 자동차, IT 등 일단 견조한 4월 한국 수출 데이터 때문에 증시 하락도 어느 정도 됐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외국인도 좀 서서히 방향을 좀 바꾸지 않나 하는 기대가 생기긴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징후들이 뭐 여러 곳에서 보이는 모양이죠? 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지표가 상당히 FOMC를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지표가 몇 개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 징후에 관련된 뭐 이슈인데요. 일단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물론 이제 여러 번 이어져야 되겠지만은 이 지표를 보시면은 파란색 이 막대로 된 것이 이제 헤드라인 PCE 지표인데 여전히 뭐 높게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일부분이 좀 우려가 됐었는데요. 그 옆에 붙어 있는 회색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근원 물가 지수의 그 PCE 관련된 부분인데 헤드라인 PCE는 뭐예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전체를 다 보는 거고요. 전체 개인 소비 지출. 네네. 그리고 이제 근원 PCE 물가는 에너지나 음식료를 제외한 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드가 중시하는 것은 이 근원 PC 물가거든요. 회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 에너지 빼고 나면 그렇죠. 에너지하고 음식료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5.2% 그리고 전월 대비 0.3% 증가한 것을 짓게 되면서 월가 예상치인 5.4%와 0.4% 증가보다 낮게 나왔고 지난 2월 달보다도 훨씬 더 개선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을 좀 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다소 조금 굳이 안도를 찾으려면 이런 지표에서 나옵니다. 근데 다소 좀 아직도 긴장을 해야 될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 어떤 게 가장 좀 긴장을 해야 되냐면 이게 임금 상승세를 대변하는 1분기 미국의 고용 비용 지수라고 해서 ECI라는 지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페드의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그 작년 12월에 3분기 ECI가 높아진 게 본인 입장에서는 테이프링 속도를 높이기로 한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던 지표거든요. 이게 지금 전분기보다 1.4% 증가하면서 이게 연율로 따지자면 5.6% 속도이기 때문에 1984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매파적일 것이다라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는 어떤 지표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인플레 지표는 조금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ECI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이제 여전히 이제 아주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영향이 지금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영향이 나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다음 도표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그 금요일 같은 경우도 국채 금리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치솟았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PC 물가 때문이 아니라 좀 전에 보여드렸던 ECI 지표 때문에 그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되는 거고요. 지금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올해는 당연히 50BP 인상 가능성을 99.1%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견이 없는 상태인데 네. 문제는 6월에 75BP 올릴 확률을 90.6%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ECI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7월과 9월에도 연속해서 50BP씩 인상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빅스텝 정도가 아니라 6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제 완화가 될 것이냐 부분은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나오는 페드에서 어느 이제 어떤 코멘트가 나올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시장이 주시하는 것은 금리 인상보다는 QT 그러니까 대차협조 축소인데 최초에 약 350억 달러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5월일지 또는 6월일지 이것도 관건이고 최대 한도인 월 950억 달러에 언제쯤 도달할 것인가 이것도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떤 기자회견 때 이 네. 힌트를 좀 줄 것 같고 만약에 이 기자회견에서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조금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은 오히려 이번 FOMC를 변곡점으로 좀 환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갈 수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가 나오면 조금 더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시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저희가 FOMC 잘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럼 어떻게 저 테마별로 좀 가도 되겠습니까? 네, 테마별로 네. 좀 넘어가 보면 오늘은 뭐 센 테마는 별로 없었겠죠, 뭐. 네, 역시나 오늘도 뭐 전쟁 이슈가 뭐 뒤덮였죠. 네. 지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자료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상하기로 5월 9일 날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러시아 승전 기념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쯤 푸틴 대통령이 아마 전쟁을 종료할 걸로 선포를 할 것이다라고 최근까지 이제 좀 그렇게 분석하는 자료가 꽤 많았는데 오히려 그 영국 국방장관 입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최근에 군사적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오히려 5월 9일 날 그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계엄령 선포까지 이해가 되는 상황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곡물 가격의 폭등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사료, 뭐 농업,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별로 상당히 급등세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세계은행이 발표한 3월 비료 가격 지수가 이 비료 가격 지수는 2010년이 100이라는 평균 이제 기준치, 표준 기준치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따라서 3월, 올해 3월 비료 가격 지수가 237.6으로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2.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고요. 이는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주요 비료 품목 중에 하나인 염화칼륨 경우도 3월에 톤당 562달러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2.8배에 달했고요. 요소 같은 경우는 1톤에 907달러로 전년 동기 2.6배까지 올라왔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급등한 뭐 곡물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 비료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쟁의 장기화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세계 식량 농업 기구 전망에 따르면은 올해와 내년도 소맥과 옥수수 가격도 현재 수준에서 10에서 20%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분석을 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생산량이 뭐 탄력적, 비탄력적, 가격적인 어떤 지역의 어떤 편차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우려가 여전히 이제 상존하면서 조금 꺾이는 듯한 이 테마주들이 다시 좀 기승을 부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보면은 뭐 대주산업이나 제한제장, 한탑, 대유, 뭐 사조동화원, 팜스토리, 한일사료, 카프로, 뭐 아세아텍 등 여러 가지 관련된 테마주들이 오늘도 수급이 쏠렸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료, 사료 이쪽으로 하여튼 계속해서 긴장이 좀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계속 뭐 섹터 순환매들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이쪽 인플레이션 섹터 보면서 눈에 띄었던 종목은 롯데칠성이었거든요. 네. 롯데칠성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이제 장중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최근에 좀 높아진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최근에 시황 말씀드려서 제일 많이 드렸던 종목 이제 K세론 혹은 김세론양 하면서 이제 실적이 좋은데 좋은 실적 나오면 거기에 매도가 대량으로 퍼붓는 혹은 이제 뭐 호재성 공시가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좋은 소식인데 빠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관찰됐었는데 오늘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그 시세를 다 받아내고 상승을 했거든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시장의 악재들은 사실 이제 새로운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건 뭐 인플레건 금리 인상이건 우리가 이제 이미 연초부터 알고 있던 것들을 얼마만큼 확대해서 해석할 거냐의 이제 문제인데 네. 이제 약간 오늘 제가 롯데칠성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이제 시장은 좀 이 이미 벌어진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좀 대응책들을 적응을 해 나가는 단계 아니냐.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 인플레 때문에 분명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실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좀 뭐 어쨌든 이익을 방어해내고 있는 기업들이 좀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벌어진 상태에 대한 악재들은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지만 네. 뭐 이미 벌어진 악재들이라고 하면 또 그 안에서 그것들을 이제 뭐 가격 전가나 여러 가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뭐 공부나 포트 집중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었고 오늘 같은 경우가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오르면서 네. 인플레를 원재료로 하는 기업들이 같이 올랐다는 면에서 롯데칠성 실적이 좀 상당히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산 관련해서도 또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뭐 여전히 전쟁 관련된 이슈가 지속된 섹터인데요. 이 차기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한국판 나사 역할을 수행하는 항공우주청 신설이 부각됐습니다. 현재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분산된 운영 현황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립할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2월 15일 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정 모멘텀도 여전히 기대감으로 약간 보도된 것 같고요. 윤석열 차기 정부가 이제 미국 방산 진출을 위해서 방산 FTA인 상호 국방 조달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체결이 돼 있으면 미국산 우선 구매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으로 진행됐고 거기에다가 이제 일부 이제 수주 관련된 뉴스가 종목별로 조금 나왔고요. 또한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는 이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자회사 켄코아 에베이션이 아스트로엑스라는 그 지분을 30%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 이 아스트로엑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레이싱 드론 1위 기술력과 개인용 비행체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제 항공 모빌리티 분야의 시장 선점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회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네, 그렇습니다. 상장사. 아, 그리고 예. 이제 상장사가 에어로스페이스고 켄코아 에비에이션이라고 그 자회사가 있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자회사가 아스트로엑스라는 이것도 외국 회사예요? 한국 회사예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여기를 이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좀 증가가 됐고. 그래서 뭐 주가가 꽤 올랐는데요. 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방산 업체들 보면은 방산하고 우주 산업을 같이 겸비한 종목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 확대 초기 국면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중동 수주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천궁 2 프로젝트가 4조 2천억 수주가 확정됐고요. 이집트 K9 자주포도 2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수주가 완료됐고 사우디가 최근에 이제 국내 방산 업체들하고 해군 전자 광학 방어 시스템 이게 823억 규모고 지상군 현지화나 공급망 서비스 그다음에 방위력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무려 9,879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탄양유 관련된 공급도 1,514억 정도 대규모 계약이 계속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나 아시아 쪽 다 이제 지금은 전반적으로 뭐 다들 대규모 계약을 지금 실제 내고 있기 때문에 국산에서 상이 좋은데 근데 이게 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경쟁력이 높냐 보면은 최근에 미국의 레이시온이나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이 공동 생산하고 있는 대전차 화기 중에 이름이 제블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블린? 이게, 예, 이게 이제 대전차 화기인데요. 네. 이것과 비교되는 국산 무기가 현궁이라는 무기가 있는데 네. 이게 열영상 감지 탐색기 그리고 밀리미터파 탐색기 등이 부착되면서 이게 굉장히 제블린 대비 생존력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사수의 생존력이 굉장히 높은. 아, 그래요? 예, 그렇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경쟁 무기 대비해서 관통 력이나 유효 사거리 가격 면에서 상당히 우위가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고 가성비 좋은 무기다 이거죠. 퀄리티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수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품목으로 이제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산 업체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향후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뭐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유럽이든 어디든 지금 사우디를 포함한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이제 물량들이 나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효하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국 항공 우주나 뭐 LIG 넥스원, 뭐 AP위성,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셀렉트아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상당히 좋았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제블린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의 영웅으로 지금 떠오른 이제 장비인데 러시아 전차들을 많이 네. 공격한... 보통 이제 전차는 보병을 제압하기 위해서 포를 쏘면서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데 제블린 같은 경우는 보병이 들고 다니면서 쏘는 포거든요. 아, 이렇게 이제 어깨 네. 메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갑 개념이 아니라 보병이 쏘고 이동을 하는 건데 네. 제블린 같은 경우는 쏜 다음에 그 쏜 병사가 바로 이동을 하면 유도 기능이 있어서 네. 그 미사일이 자동으로 날아가서 전차를 포격을 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미사일이 쏜 방향을 보고서 상대방이 타격을 하게 되는데 네. 이미 사수는 발사하고 이동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수가 피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다는 뭐 개념인데 아, 그게 이제 사수의 생존력이 높다는 얘기가 그렇죠. 그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병을 잡으려고 하는 전차를 보병이 당기면서 잡아버리니까 이게 또 한 발당 대략 뭐 제블린 경우 한 1억 정도인데 탱크는 뭐 거의 100억 단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가성비로 따졌을 때 뭐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그 수도를 방어했던 가장 뭐 핵심 전력으로 평가가 되는데 현궁 같은 경우가 어쨌든 부장님 설명 주신 대로 비슷한 성능인데 제블린보다는 싼 가격 컨셉이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네네네. 또 방산 관련해서는 아까 댓글창에 어떤 분이 되게 재밌는 댓글 달아주셨는데 우주는 테마고 방산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실제 우주 테마인 기업들이 대부분 방위 산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최근에 주가가 좋은 이런 업체를 보면 기대감 꿈은 우주로 꾸는데 실제 숫자는 방산에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방산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았던 게 뭐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같은 거의 섹터의 거의 주요 기업 대부분이 시장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들을 보여줬거든요. 아, 실적이 나왔군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롯데칠성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의외로 시장은 상당히 좀 냉정한 시각에서 테마로 시작했던 섹터 내에서 이제 좀 실적이 나오는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또 실제 움직이는 주식들을 보면 이 밸류에이션의 밴드가 대략 한 싼 거는 PR 5배에서 비싸면 한 20배 내외 정도의 영역에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좀 정밀 타격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테마 쪽의 섹터를 공부하실 때도 그 안에서 좀 실적이 나오면서 멀티플이 20배 안쪽에 있는 예전에 김한진 박사님이 언급 주셨던 20배 넘지 않은 주식들에 대해서는 네. 좀 추가적인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네.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요. 이게 그 러시아 군대가 탱크로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점령을 못하고 계속 늦어지는 게 이 탱크 바퀴가 중국산이라고
그게 뉴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조립할 때 그게 들어가 있어서 제대로 움직이는 게 좀 힘들다. 뭐 이런 분석 자료 있어서 참 보면서 참 웃기도 했는데 이게 뭐 전쟁을 가지고 웃기는 좀 힘들지만 아무튼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 퀄리티. 그러니까 전쟁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퀄리티. 근데 가격도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산 어떤 여러 가지 방위 산업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많이 개발돼 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면서 고멀티플을 받게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저 아까. 그 대전차 무기를 쏜다 하면서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커피를 쏘지 않았습니까? 아, 쏘셨습니까? 아 무려 지금 350잔 350잔 이상 결제가 됐습니다. 거의 재불린을 지원하는 미군급으로. 자 여러분 그때 메일 보내신 분들 제가 지금 하나씩 다 뭡니까 그 이모 아 기프티콘 다 네. 보내 메일 꼭 확인하시고 괜히 그 놔뒀다가 또 소멸되지 않게 잘 그 사용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제블린을 지원하고 또 추가 지원을 했던데 정프로님 제국은 오늘 추가 지원은 없습니까? 이러다가 미국이고 어디고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원 평화의 상징 무슨 말씀이세요? 비둘기 아 우리 9999 다솔프로님 추가 지원? 제가 끝날 때까지 확보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하여튼 메일 확인한 저한테 메일 보내신 분들 메일 확인 다 하시고요.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타벅스로 갔습니다. 커피는 고맙습니다. 스타벅스. 자 그리고 저기 못 받았다는 분 나왔네요 지금 스칼렛님. 와 저는 못 받았어요. 아, 그 메일 지금 이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네. 확인 한번 해보시면. 아, 뭐. 사랑한다까지 나오는데. 아, 네. 사랑이면 좀 더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저 정도 사랑이면은 제작진도 주세요라는 지금 댓글이 지금 올라왔는데 제작진도 네, 제가 끝날 때까지 해결해서. 니네 커피 먹어서 뭐 할래? 가만 오고 밤에. 출연진은 안 주나요? 출연진도 아니, 괜찮은데. 아, 너무 어지러워. 주식 공부 좀 더 하게요. 너무 어지러워 진짜.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 다음 섹터 가시죠. 네. 도시가스. 네. 다음 섹터는 이제 도시가스와 셰일가스인데요. 역시 이제 EU가 미국의 LNG 장기 공급 계약 체결 방안 논의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다소 좀 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쪽에 본인들의 LNG를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뭐 장사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입장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수십 년 단위의 장기로 그 계약을 맺는 방안을 이제 유럽 연합과 미국이 이제 지금 이제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미국산 LNG의 EU 수출을 2030년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국내죠. 오늘부터 이제 민수용,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8.4에서 9.4% 인상한다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요금 인상은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 미수금이 1조 8천억까지 늘어나면서 작년에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슈도 있었고 또 이제 관련된 EU와 미국 간의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SNT 에너지라든지 SH 에너지 화학, 대성 에너지, 뭐 GSE,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돋보였던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골프존이 뭐 엄청 좋은 실적이 나왔죠. 네. 뭐 우리가 이제 사실 그 팬데믹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스포츠가 그나마 골프였던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쪽은 모이기가 좀 쉽지 않지만 골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넓은 필드에서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골프 쪽으로 좀 많이 몰렸던 것 같은데 실제 골프존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죠. 실제 뭐 골프 인구 증가 때문에 골프 산업이 호황이고요. 스크린 골프의 정확도도 굉장히 좋아져서 많이 이제 즐긴다고 합니다. 네. 뭐 골린이들도 사실은 뭐 남녀가 데이트할 때 따로 안 가고 골프존 가서 또 이렇게 뭐 2대2 미팅도 하고 이렇게도 한다고 또 해요. 아, 젊은 그렇습니까? 분들은. 예, 그래서 우리하고 좀 다른 어떤 그런 연애 문화도 좀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스크린 골프 라운드 수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신규 가맹점도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판매가 굉장히 증가됐고 거기에 따라서 또 GDR 아카데미 턴어라운드도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해외 사업 성장도 기대감이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예, 성장이 좋고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아마 10배 미만으로 거래가 아직 되고 있어서 다소 좀 룸은 조금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 좀 있는데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가맹점 증가가 1분기에 뭐 136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그 작년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GDR 시스템 판매가 있는데 이게 골프 레슨 인구수가 확대되면서 아마 골프존에서 이런 레슨 관련된 뭐 시스템 판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년비 38% 증가한 걸로 나와 있고요. 지금 그 스크린 골프 라운드 수도 보면 수도권의 영업 제한이 상당히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상 최대치라 합니다. 라운드 수가 작년에 그 2,203만 라운드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스크린 골프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라운드가 또 카운팅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심 지표죠, 라운드 수. 네, 그리고 골프존의 통합 회원 누적 수가 작년에 1분기가 333만 명이었는데 작년 3분기에 362만 명, 그리고 올해 1분기가 390만 명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회원 수도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이죠. 다만 이제 중국과 미국 쪽에 나가는 해외 매출은 다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봉쇄가 아직 있고 물류 차질 때문에 이 부분은 해외 수출량은 조금 하반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쪽에 보니까 스크린 골프 관련된 그 전체 수가 우리나라의 10%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중국 인구가. 그러니까 아직도 인구 비해서 스크린 골프를 하는 인구가 상당히 낮은데 이게 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골프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지금 해외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해외 쪽으로 나가는 원정 골프 관련된 증가가 되면 스크린 골프 이용자 수가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 때문에 피크아웃 우려도 사실 좀 있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뭐 그렇지 않다는 부분과 또 그렇다는 부분에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너무 조금 땡기기 시작하면 주가가 땡기기 시작하면 이런 어떤 해외 쪽으로 나가서 실제 필드 쪽으로 나가는 원정 골프나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스크린 골프가 조금은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점도 네.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 골프는 우리가 이제 워낙 그 실제로 골프장을 가면 1인당 비용이 뭐 한 20, 30만 원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4명간 뭐 1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거랑 이제 스크린 골프의 그 가격 차이가 크면 클수록 스크린 골프가 매력적인 건데 그렇죠. 외국의 경우에 뭐 비싼 나라도 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우리보다는 저렴한 나라 훨씬 많잖아요. 이제 뭐 미국이나 동남아 같은 데 특히 좀 그러니까. 근데 스크린 골프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연습용으로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내에서 그냥 뭐 자외선 안 받고 하는 거야 뭐 매력적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가격을 이렇게 제대로 잘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살짝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PB들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이렇게 고객들 만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저녁에 술자리가 있거나 그럴 때는 식사를 하고 술을 뭐 2차, 3차 먹기도 많이 했지만 이제 그런 트렌드가 이제 그 고객들도 아 그냥 실내 골프를 해요. 스크린 골프를 칠까 이렇게 아 그렇게 가요. 바뀝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술을 먹고 뭐 큰 돈을 들이면서 이렇게 그런 접대 문화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골프 좋아하시니까 그냥 스크린 골프나 치면서 이야기하자 이런 분도 꽤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다소 이제 이런 그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약간 뭐 예. 사담이긴 한데 이제 요새 또 이제 골프존이 기존에는 주로 이제 스크린 골프가 있는 데가 뭐 이렇게 그 상업 지역 상업시설 근처에서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재건축되거나 신축되는 아파트들 보면 대부분 이제 커뮤니티에 골프나 헬스장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근데 이 기기를 쓰는구나. 근데 최근에 보면 신축으로 들어온 아파트에서 골프 커뮤니티에 이 GDR 골프존께 들어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보통 똑같이 이제 한번 들어가면 아마 회당 2,000원 정도가 이 사용료로 골프존 쪽에 납품이 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변은 확대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아까 박 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통 이제 저희가 주도주라고 할 때 이게 주식이 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전부 다이렉트로 가는 주식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소위 뭐 엘리어 파동도 1파 쉬고 뭐 3파 갔다가 세 번 정도의 상승 곡선을 그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주식을 매매하셔도 어느 구간에서 샀냐에 따라서 이렇게 중간에 털리고 나가시는 분이 있고 네네네. 끝까지 수익을 이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골프존은 실적도 좋고 그만큼 시세도 좀 나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은 저도 똑같이 이제 이게 1분기 실적은 3월까지 카운팅된 거고 우리가 이제 소위 리오프닝 내지 마스크 벗고 나가자는 열기들은 제 체험으로는 4월 중순부터 5월부터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때 이 추세가 어떻게 이어지냐가 조금 이제 눌림목을 주는 구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구간을 좀 활용해서 너무 급하지 않게 포트폴리오 편입을 검토하시는 게 현재 상태에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게 스크린 골프 관련된 주식 움직임 봤고요. 그리고 뭐 임플란트 관련해서 뭐가 좀 있었습니까? 네, 뭐 숫자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임플란트가 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임플란트 월별 수출 추이를 일단 표로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꺾이지 않게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임플란트 4월 수출은 전년비로 해서는 YY 44%나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1월에서 4월 누적이 YY로 봤을 때 26.3% 증가했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처음에 보여드린 거는 월별 수출 추이인데 두 번째 표를 보여드리면 넘겨주시죠. 표를. 네. 이게 중국 수출 추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봉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임플란트가 4월 수출이 전년비 20.65%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MOM 그러니까 3월 비교를 해서도 4월이 1.65% 증가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봉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쪽이 오히려 증가를 했다는 모습 때문에 임플란트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죠. 그래서 오늘 물론 이제 지난주에 약간 이슈가 있었던 오스템 임플란트가 금요일날 약간 반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장중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4% 넘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지표들이 좋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아마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이제 단기적인 리바운드가 좀 나왔던 어떤 지표의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보고요. 다만 이제 뭐 꾸준히 올라갈 것이니까 그 부분 좀 봐야죠. 아직까지도 조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수 있고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어를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좀 지켜봐야 돼요. 되는데 지난 목요일 기준을 봤을 때 빠진 자리가 PER 12배 정도까지 빠졌었으니까 이틀 정도 그 뒤에 더 오르긴 했지만 그러면 디오나 아마 다른 임플란트 가격의 주가도 대부분 다 PER 10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템 임플란트도 지난 목요일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비슷한 가격까지 사실 밸류에이션 내려왔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단기적인 일단 리바운딩은 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들까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뭐 미국 기술주가 약세였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을 받았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그 대통령 인수위 쪽에서 포털 뉴스 관련된 규제 추진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아, 구글처럼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라고 이제 가칭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쪽에서 법적 기구로 하면서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 방침을 밝혔는데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이야기하기를 포털은 단순히 이제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서 최근에 언론사를 취사 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하면서 뭐 언론 여론에 대한 부분을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이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다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센티가 별로 좋지 못했고 더군다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 카카오페이의 대규모 보유에서 물량 해제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됐는데 카카오페이는 이제 카카오가 보유한 발행 주식수의 57.5% 수준이 보유에서 물량 해제가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알리페이 보유한 10.49% 그리고 기관 투자 물량의 1.28%가 다 이제 보유 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으흠. 그러면 이론상 상장 전체 주식의 70%가 보유 예수가 풀리니까 네. 물론 이제 팔지는 않겠죠. 뭐 바로 팔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적어도 기관 투자 물량 1.28%는 뭐 바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더군다나 카카오페이가 1분기가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오늘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 대규모 지금 오버행 이슈까지 점쳐지면서 네. 카카오페이가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카카오도 조금은 영향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뭐 인터넷 대표주들 중에 이제 카카오페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 보호해수 물량이 해제되는 이 이슈가 좀 여전히 주가를 좀 괴롭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오늘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증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섹터별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수요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임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서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